유성근 씨 수고했어요. 자, 이곳은 보시다시피 여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대를 찾은 멋진 남자 두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오빠, 시환 오빠. 엄청나게 많은 팬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아, 오랜만에 이렇게 거리 데이트 소감 어떠세요? 예, 춥네요. 체감 온도를 벌써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잠시 뒤 180도 바뀝니다. 분위기도 바뀌고 날씨도 바뀌고. 예, 너무 좋네요. 좋습니다. 자, 친구 임시완의 스쿠로테 출발! 오늘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대를 찾으셨는데 여대 방문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행사차 몇 번 와보긴 했던 것 같아요. 예, 행사 때문에 이제 네. 공연하러. 네, 네, 네. 친구 씨는 여대를 이렇게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세요? 어. 아주 이른 시간이었는데요. 많은 여대생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니, 수업 시간 아니에요? 너무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누구의 인기입니까? 이 인기는 바로 진구 형의 힘입니다. 진구 씨, 이 인기는 누구의 인기입니까? 제 인기입니다. 두 분이 작품을 함께 하신 거죠, 진구 씨? 네, 네. 어떤 작품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원라인이라는 범죄 사기 오락 영화입니다. 예. 그 사람들 은행에서 돈 받게 도와주는 게 내 잡이야. 이게 중요한 표현이다. 제가 주는 대본대로만 하면 돈 나옵니다. 일명 온라인 작업 대출. 범죄 영화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집니다. 대출 사기를 소재로 한 영화 원라인입니다. 진구 오빠를 위해서 춤출 수 있다. 저요. 아, 일단 지금부터는 대결이에요. 대결. 우리 구 아, 가방을 던지고 옷을 벗어 던지고 준비 자세부터 남다른 이 학생. 우리 구 오빠는 이런 점이 좋아요. 한마디. 아, 태양의 후예에서 너무 섹시해가지고 오줌 쌀 뻔했어. 아, 뭐라고요? 그만큼 떨렸다는 거겠죠. 자랑 한번 해주세요. 시안 오빠는 태연 영화부터 자랑이에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우리 맨 앞자리에 몇 달 전 신문을 영접한 소감이 어때요? 그냥 어. 말레 알아요 이거? 어. 몸으로 표현해봅시다. 그때 그 학생이야. 게릴라 데이트 때 나왔던 아, 학생이죠. 어, 맞아요, 맞아요. 몇 달 동안 고개를 못 들고 다녔답니다. 임시완 씨가 좋아요. 당연히 시안 오빠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응, 구 오빠를 사랑하는 만큼 댄스, 그리고 시원 오빠를 사랑하는 만큼 댄스.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댄스 대결. 온몸으로 표현하는 오빠를 향한 내 마음. 세레나데까지. 이런 팬서비스도 없겠죠. 아, 대박 대박. 너무 재밌어요. 내가 사랑하는 오빠라면 당연히 이름으로 멋진 말을 만들어야 되겠죠. 누구부터 할까요? 저요! 오케이. 계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진? 진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구. 구님. 구. 임시영 오빠는? 시. 시상에서 제일 간? 완. 완자님이다. 와! 우리 구님 대 완자님. 시원 오빠를 위해! 자꾸 하염없이 눈치 제국의 아이들을 생각하며 맞춤형 선곡! 이 노래 기억나시죠? 얼굴만 예쁜 줄 알았더니 센스까지 갖춘 이 여학생! 네가 떠나가 아, 좋아요! 지독한 우유증! 이야, 진짜 좋았겠네요. 까먹었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남자에게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남자친구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 있긴 있는데. 있긴 있는데 선물은 안 줬어요? 그들은 지나간 인연이고 지나간 인연이 한번 해볼까요? 전 남친 보고 있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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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두 분이 새로운 영화를 찍었는데 영화 제목이 뭐죠? 온라인. 아, 그래요? 어떤 내용이에요? 대학생 민재가 장과장을 만나가지고 사기단. 와, 깔끔하고 완벽하게 정리를 하네요. 일단 장미꽃 나갑니다. 장미꽃 잡으시고요.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라인 예상 흥행 관객 수 정말! 예, 좋습니다. 아, 분위기 좋습니다. 생기 넘치는 여대생들과 함께한 따뜻한 봄날의 데이트였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리를 옮겨서 인터뷰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 날도 좋았네요. 게릴라 데이트는 아마 한 2년 만인가요? 1년 만인가요? 1년 만인가요? 그쵸, 그쵸. 예. 1년, 예. 그때도 사실 거의 뭐 레전드였거든요.
진구 씨와의 게릴라 데이트 정말 대단했습니다. 실감하는 거. 이렇게 뜨거운 사랑은 14년 만에 처음이네요. 그때 정말 정말 행복해서 네. 촬영 끝나고 나서 스태프분들이랑 태진 씨한테 너무 행복했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예. 야, 오늘도 변함없네요. 연애가 준 게는 좋은 선물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야 좋습니다. 임시환 씨도 어떠셨어요? 네. 이게 수많은 여대생들과 너무 좋았던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근데 출연료는 따로 없는데. 없죠. 형아. 형아. 최근에 집을 좀 장만하는데 힘을 좀 쓰셨거든요. 그래도 형 방송이니까 표정 관리는 좀 해주세요. 막내일 때가 많으시잖아요. 네네. 좀 이쁨 많이 받는 막내세요? 어떠세요? 이번 작품에서 예쁨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쁨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본인이 많은 사람들을 예뻐했던 현장이에요. 감독님 나도 내 주고 병은이 형 안아줘. 선영 누나 안아줘. 부럽구나. 그나저나 영화가 또 약간 좀 아날로그 시대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2005년도의 어떤 시대상을 담았다고 하는데 네. 2005년도 당시에는 두 분이 뭐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럼 고등학교 2학년. 아, 뭐 되었어요. 하고 계셨어요 그때? 공부해서 대학교 가면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에 속아서 그래서 공부만 했죠. 그때 뭐 좋아하던 게 스타들이 있었습니까 혹시? 그때 그때 한 분 있었죠. 누구죠? 그 진구. 와. 그분의 어떤 점이 그렇게 동경하고 이렇게 우상이었나요? 글쎄요 뭔가 멋있었어요. 왠지 딱 그 그 제복을 입으면 정말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도 그 당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들었어요. 2005년에 진구 씨는 뭐 하셨나요? 한 소년의 꿈이었습니다. 어릴 적 나의 우상과 작품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성공한 덕후. 아이컨 대고 쳐 한번 가볼게요. 아이컨 대고 쳐 한번 가볼게요. 못해요, 못해요. 이때까지 다 한 번도 눈을 마주쳐본 적 없어요. 맞죠. 못해요. 자꾸 연기할 때 이마가 길을 보드세요. 사기꾼 역할로 나오셔서 그런지 오늘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신데 거짓말 탐지기로 한번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내 어릴 적 우상은 진구였다. 예, 아니요? 진짜입니다. 거짓말이 걸렸어요. 정말 나의 어릴 적 우상은 누구였습니까? 여진구 씨였습니다.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솔직히 가끔은 총각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가끔은 총각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가끔은? 아니요. 아니요. 나는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죠? 손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판독 참고 있어요! 이걸 참아냈어요! 알았어. 얼마나 아팠어요! 저희 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손목이 났다, 야. 손목이 났어. 저주파에 아팠어. 아, 지금 손... 저주파 치료해가 지금 친구 씨를 치료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유익한 방송입니다. 우리 영화 잘 될 것 같다. 예스. 예스! 또 참아. 와, 역시! 역시 진실만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네요. 예, 예. 아, 예, 좋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이게 거짓말 탐지기 해봤는데 살짝 이 제가 그 자극이 왔을 때 좀 반응이 너무 좀 없어 보이지 않았나 싶어서 리액션을 다시 찍자고 요청합니다. 다시 해보실래요? 다시 가실래요? 좀 멋있게 거짓이라고 치고 한번 가볼게요. 네, 거짓이라고 치고요. 예. 자, 아! 이게 더 없어 보이는데 야, 솔직해서 즐거웠습니다. 두 분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이야, 재밌네요.